안녕하세요. 후찐팍팍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에 스마트 근접 센서의 설치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보통 이런 제품을 알아보면 가격이 한 10만원대가 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이 제품을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가격대는 2만원대이긴 하지만 설치하려면 자동차의 도어락과 락의 그런 배선들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런 과정이 있으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키 리모컨을 이용해서 이 제품을 아주 쉽게 설치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품을 설치하게 되면 이런 어플을 설치하게 되고요. 이 어플을 통해서 블루투스의 거리가 있는 거리에서는 이 어플로 제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기계에 헤드까지 3개의 스마트폰까지 이 어플을 설치할 수가 있어서 가족분들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유분의 리모컨을 분해를 해야 합니다. 키마다 분해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분해하는 거는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 옆면을 제껴주시면 분해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분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두 개의 푸시 버튼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푸시 버튼을 보시면 가까이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접점이 각각 있는 게 보이시죠? 이 5핀 릴레이 소켓 중에서 이 리모컨에 연결해야 될 게 여기 이 녹색과 이 흰색을 이 접점에 각각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MP686의 커넥터를 보면 이렇게 6가지 선이 있는데요. 이게 맨 위에가 하나같이 도어 언락, 그리고 도어 락, 그리고 플러스 12V, 그리고 라이트, 그리고 트렁크 마이너스 12V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이 도어 언락과 도어 락이 있는데요. 리모컨에 이쪽이 도어 락, 도어 언락인데요. 도어 언락을 여기에서 빨간색과 이 도어 언락을 연결해 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도어 락에 빨간 선을 이 도어 락에 같이 다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선 작업을 해 주시고서 검정 테이프로 묶어 주시면 되고요. 이 오픈 릴레이에서 이 검정 선을 MP686의 12V 이 선과 같이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검정석과 검정선을 서로 연결한 후에 세 개를 같이 묶어주시면 되고요. 이 선은 접지라서 차에 가서 연결하는 겁니다. 이것과 이 세 가지 선 묶인 선과 이거는 차에 가서 연결을 해야 합니다. 전선 하나를 이용해서 여기 선을 연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차에 연결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한쪽 다리 이렇게 감아준 다음에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이름을 바꿔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동으로 스캐닝 디바이스가 되는데요. MP9131이라고 뜹니다. 눌러주신 다음에 초기 비밀번호는 06개고요. 비밀번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쪽 블루투스가 녹색이 되면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는 거고요. 세팅에 들어가시면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오토매틱 언락킹이랑 쉐이킹 투 언락, 언락 오토매틱컬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첫 번째는 가까이 가면 문이 열리고 멀어지면 문이 닫히는 거고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파, 미들, 니어가 있는데요. 니어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눌러주시면 라이트, 미들, 헤비가 있습니다. 저는 라이트로 설정하면 이럴 때는 흔들면 문이 열리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설정이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빠져나가실 때 이렇게 눌러서 확인 눌러주지 마시고 그냥 화면을 빠져나가시면 그 상단 화면에 이렇게 어플에 아이콘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활성화 계속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차에서 내려서 뒤로 가보겠습니다. 한 20m 떨어지면 문이 잠기고요. 가까이 가면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어플로도 바로 실행이 되고요. 이렇게 문이 잠기고요. 그 다음에 여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설정에서 아까 했던 두 번째 거 쉐이킹으로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문이 잠기고요. 문이 열리고요.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